아직도 당신은 보험 회사를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받았던 실제 사례를 혹은 보험 받은 팁이나 보험 사고 시 문제거리를 실제 사례들을 저한테 올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싶지만 현재 보험 회사 다니고 있고 또한 아직까지는 제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추후 보험 관계자들이 본다면 역으로 저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만 간혹 보험 설계사 분들이나 대표 분들께서 그런 영상을 찍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웬만하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험회사의 횡포나 혹은 갑질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사례들을 제가 경험을 해왔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꿀팁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꿀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말 한마디 통해서 보험금을 받느냐 못 받냐에 대해서 그런 꿀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은 말 한마디에 인해서 보험금을 받냐 못 받냐가 결정이 됩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보험 관계자분들이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올려놓았지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다 말처럼 정말로 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약간 범위 내에서 보상이 되겠지만 수만 가지 질병과 상해의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변수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해석은 뚜렷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보험 가입 시 설계 중점적으로 가입자분들께서 설계를 통해서 수정이나 보완, 가입을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보장 구성이나 담보 구성도 중요하지만 가입 후 어떤 보장이 되고 또한 보험 사고 시 어떤 부분들이 정확하게 보장이 되는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보험 설계사분들 통해 보장 여부를 파악하고 가입자분들께서 보험회사와 다이렉트로 청구하다 보면 보장을 받고자 할때 아리송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절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해석을 정확히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또한 보험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악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장이 원래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아 당연히 안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보험회사의 말을 믿지 말고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금 접수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적게 나오거나 혹은 보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약관에 대해서 명시를 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보장이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장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처럼 본인의 성격을 약간 드러내면서 나는 진상 고객이다라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시고 왜 이렇게 늦게 지급이 되는지 혹은 왜안 된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고 그러고 설명을 해달라고 콕콕 집어서 클레임을 거세요. 그럼 웬만해서는 보험금을 좀더 빨리 지급이 되던가 혹은 약간의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보험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의 애매모호한 보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면 보험에서는 아, 이번 한 번만큼은 일회성으로 지급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선심 쓰듯이 말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반대로 말해서 보장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럼 일회성 동의서를 써달라고 할 텐데 절대 써주지 마시고 계속 지급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럼 보험회사는 아, 이 고객은 쉽지 않는 고객이다 하면서 일회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왜 보상이 안 되고 왜 일회성만 단발성으로 보험금을 받는지 그런 부분에서 꼬치꼬치 따지다 보면 나중에는 보험회사가 포기하고 계속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금융감독원이나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민원을 걸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보험회사에 다니는 저로서는 좋지 않은 부분이지만 정말로 보험회사와 개선이 안 되고 협상이 안 된다면 민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고 보험회사는 가입자분께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시면 본인 회사의 이미지도 안 좋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의지를 보일 겁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빨리 개선이 되고 보험금 지급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보험금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는 회사가 잘 챙기면서 보험금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보험회사가 꼼수를 부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이용하다 보면
보험회사도 어떻게 보면 약점을, 아, 이 고객이 아는구나 하고, 어떻게든 보험금을 주려고 보험회사도 완만하게 일처리를 할 겁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